예, 9월 13일 아침 날씨가 조금 흐리네요. 좀 쌀쌀합니다. 오늘은 운재산 산림욕장에서 출발해서 무장막까지 갔다 오는 걸로 한번 해보죠. 창포 사거리에서 8시 정각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약 16km 거리가 16km 8시 32분에 도착했습니다. 준비해서 8시 40분 자 출발합니다. 왕복이 한 보통 한 4시간, 시르봉까지 4시 2시간, 시르봉에서 그저 무장막까지 한 2시간, 4시간 왕복 한 8시간 잡는데 지금 한 5시, 6시 전에 이렇게 내려와야 될것 같은데 한번 일단 출발하죠 뭐. 예. 통상 우리가 이제 예림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막바로 그저 산림 그저 초소가 있는 오른쪽 계곡으로 간다든가, 안 그러면 쭉좀더 따라와 가지고 좌측으로 올라간다든가 하는데, 몇년 전부터 요 산림 욕장이 생겨서 여기로 올라가면 길도 좀 완만한 데다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림 욕장이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춰져 있고요. 산림욕장에서 한 600m 정도 이렇게 진행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래 소로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정표가 붙어 있고요. 이제 600m 맞네요. 헬기장까지 이제 앞에 한 900m 남았는데, 앞전에 이 길로 한번 갔지만은 저 보다시피 계곡에 처박혀서 지금 물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다시 저 위에 쳐 올라가야 됩니다. 길도 그렇고 경사가 한 7, 80도 넘습니다. 막 희미하고 까칠한 데다가 한번 혼이 났습니다. 이 길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 여기 산림욕장 측에서 좀 이렇게 안 가는 걸로 이렇게 좀 무슨 표시를 한다든가 막 이렇게 막아놨으면 좋을 건데, 예, 뭐 별걱정 다 합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에 이렇게 뭐 소나무 가지, 일반 나무 가지들 많이 널브러져 있네요. 일단 거기까지 뭐 길이 어떤지. 뭐,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들린 이야기는, 이번에 그, 저, 울릉도가 많이 맞았죠. 그 성인봉이, 뭐, 그, 길이 상당히, 예, 위험하다는, 곳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이번 태풍에, 예, 이 산에도, 예, 나무들도, 자연도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은 것 같은데. 1.5km인데, 한 30분 걸렸네요. 여기서 이제 운재산 정사까지 1.7km, 대형 마을 해관 1.6km, 요 옆에 가면 이제 헬기장 있는데, 여기서 물 한잔 먹고, 예, 산림욕장 1.5km, 이제 능선에 올라붙었습니다. 저기 앞에 한번 가시네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큰 나무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네요. 자, 운전선에서 이제 한 2km 홍길이, 예, 중명생태공원 영일 부조 소행산까지 11km. 예, 이거는 포항시 경계길이죠. 아이고 참. 자, 이거는 이제 무장부까지 10km, 시르봉까지 2.4km. 자, 갑시다. 길마다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예, 가야죠. 예, 한동안 고속도로가, 예, 넓은 길을 달리죠. 자, 여기가 일명 추풍령 고개입니다. 자, 다 올라갑니다. 추풍령 고개를 올라서서, 예, 이제 여기 오니까 멧돼지들이 먹이 사슬을 했네요. 아이고, 여기 가면 이제 하산리, 예, 그 불교의 단지 가는 길이고, 지금 여기서 이제 시범까지는 1.7km. 아, 또 11시 5분. 우시야, 뭐, 좀 전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물이 상꾼들 있네요. 시범 정상, 502m. 예. 이거 뭐,
나무들이 많이 넘어져 있네요. 덕로 길을 이렇게 또 막고 있는데 둘러 둘러서라도 한번 가보죠. 11시 40분 아침 겸자 전시입니다. 전시를 했거든. 뭐 언제나 늘 밥은 뭐 이렇게 없고 이렇게 간식거리 몇 개 가져왔어. 아이고 먹고 이제 한 5km 남아 올라가는 이리 가면 이제 군백이 농장으로도 가죠. 아이고 나중에 돌아올 때는 막 이리 막 탈출하든지. 아 시르봉에서 약 한 3km 왔네요. 지금 무장봉 4.9km 약 5km 남았는데 이리 가도 되는데 이건 뭐 완전히 숲이 우거져가지고 일단 산길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아 참 오늘 힘드네요. 보다시피 큰 나무도 이렇게 파있고 여기 이제 저 조금 더 가면 이제 무장봉 입구가 나오는데 여기 습지. 아이고 물이 많이 내려갑니다. 보다시피 길이 아예 막 없네요. 나뭇가지하고 막 덮여가지고 대충 이렇게 어림잡아 예 이러오니 여기 또 들어가야 되노. 자 예 요 이제 입구 나오는데 여기는 또 완전히 막 녹은 방초입니다. 숲이 우거져가지고 가지도 못하겠고 이거 뭐 들어가야 되노. 자로 털어보죠. 아이고 참 오늘 완전히 개고생합니다. 개고생해. 아이고 출입금지 아나운서로 해서 아이고 이쪽 가도 길도 예 오지 이제 저 상류초 떨어지는데 4km 가야 되고 시르봉 5.1km 왔네요. 무장모 이제 한 2.7km 한 3km 남았습니다. 예 좀 실례를 하고 안쪽 여기까지 왔는 김에 한번 가죠. 뭐 이동안에 뭐 하여튼 이리 길을 찾아서 오늘 이제 그 야자 몇 대 깔렸는 이제 요 만났습니다. 뭐 만났는데 숲이 우거져가지고 이거 아예 없네.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지만은 찾아 속된 말로 견도 잡아가면서 저 앞에 예 임도를 만나야 돼요. 뭐 여기서는 뭐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진퇴양난입니다. 아이고 혹시 현재 뱀 있을까 조심하면서 짝대기로 앞에 툭툭 두드려가면서 이 숲을 이거 헤쳐나가야 됩니다. 저 앞에까지 이거 참 보다시피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제 임도길로 왔지만 태풍 해선 피해로 탐방로를 일시 폐쇄합니다 하면서 9월 7일부터 벚꽃 알루시까지 이렇게 연수막을 뜩 걸어놨습니다. 이거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자 그럼 가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혹시 한 10분 됐는데 지금 여기 이제 무장목까지 5km 남았습니다. 큰 인도길에 지금 나무들이 내버려져 있고 아무도 없네요. 저 가는 거는 무의미한 것 같고 무의미하고 다시 돌아가서 방법이 없네요. 석지를 지나서 안항사 쪽으로 근데 먼저 네, 그쪽으로 해서 오지를 해가지고 자, 여기서 돌아가죠. 하시군요. 슬픔이 밀려와요. 무장봉이 없으면 아직까지. 아이고. 무장봉이 없으면 아직까지. 무장의 역사입니다, 지금. 무장의 역사는 진짜 빚이 시작합니다. 이걸로 만족하고, 내일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가다가 지금 방금 없네요. 그 안목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좀 서늦지도 좀 힘들더라고. 다시 들어오는 가도 대림지도 잘못이 있을까요. 자, 이것도 슬프고 헤쳐나가야 되는데, 자, 이 하늘에 나면 뒷방도 떨어지고 무덥고 갔습니다. 여러분 좀 슬퍼 해야 되겠네요. 아이고, 자, 무덥모가 잘 있더라. 10월달에 다시 오라. 고 노을 가면 청자도 불러 내려가는데 굉장히 가까운 거 아니에요? 거기 다 내려갔기 때문에 가까운데 우리 사람이 안 와서 그런가요?